네, 안녕하세요. 2020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는 연출가 안경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극을 중심으로 무용, 뮤지컬, 가무악 등 다양한 공인 예술 활동에서 작품을 구성하고 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주요 멤버들로는 20대, 30대 청년 배우들을 중심으로 공개 오디션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작품을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늘 함께 오는 음악 감독 윤현종 감독이 이번 작품에서 음악을 준비를 해 가고 있고, 작품 개발을 위해서 이영숙 드라마 트루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촛불 시위가 있으면서 이게 나라냐, 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칭으로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국민, 시민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재, 지금 나는 세상의 주인인가? 과연 내가 원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사실은 의문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 상식과 공정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좀 보게 되면서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작품 제목도 민주주의 예행 연습, 데모크러시 리허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작품 제목이 사실 좀 중의적으로 작품 제목을 정했는데요. 단지 우리의 현대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민주주의 예행 연습뿐만 아니라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연습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토를 가지고 배우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공개 오디션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나를 드러내 보이는 어찌 보면 좀 위계가 뚜렷한 그런 어떤 오디션 방식을 지향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방식의 공개 오디션을 만들어냈었었고요. 출연진들을 20대, 30대로 이렇게 국한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은 두 가지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미래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들이 지금의 20대, 30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만 하더라도 역사와 관련된 부채의식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80년 광주라든지, 87년 민주화 시위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부채감으로, 어떤 소명감으로 대하는 태도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 20대, 30대들은 그런 어떤 역사와 관련된 부채, 소명으로서 접근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운 어떤 세상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0대, 30대 배우들로 제안해서 이번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얘기를 어떻게 잘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또한 공유할 수 있을까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번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대해서는 제가 텍스트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배우들과 함께 그 텍스트의 어떤 의미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이 쇼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 연습이 끝날 때마다 아트웍을 하나씩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정치 담론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과 의식들을 하나의 그림의 형태들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그림의 연작들을 저희가 무대 전체적인 구성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서 작품이 잘 완성이 되어서 본공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은, 이번에 제가 시도하고자 하는 게 정치극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연극계 내에서 정치를 다룬다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좀 시도하기 어려운 작업들이고 부담스럽고, 뭔가 어떤 하나의 진영으로 이렇게 복속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정치극의 작업들은 정치적 담론을 확장시키자는 게더 목표이고, 정치에 대한 허망 또는 허무 또는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더 긍정적이고 토론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작업으로서의 정치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지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작업이라서, 뭐잘 만들어져서 많은 정치극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연극계 내에서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